들려드렸던 곡은 지중해 태양이 빛난다는 오솔레미오라는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공연이 있기 전 맛있게 이제 식사도 즐기시고 공연 관람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숙한 곡 많이 뒤에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바로 이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제 행사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고창분들의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연을 이끌어 가주셔서 더욱더 재미난 버스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사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목소리가 작아요. 제가 가 마녀분 정도 계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파페라라는 장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어요. 파페라란 팝과 오페라의 합성으로 팝의
대중성과 오페라의 크고 웅장함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대에서는 가요, 성악,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에 요즘엔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근데 성악가가 부르는, 전통 성악가가 부르는 트로트는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제가 무대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만한 곡 준비했습니다. 임영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머물 사람 우월받던 것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나의 사랑 최고의 손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 나와서 그댈 비춰줄게 부족해가 오면 세상 가장 큰 여러분들께서 함께 음악회를 즐겨주셔서 더욱더 재미난 공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무대가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고창이 제가 듣기로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명인이 나온다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만의 얼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신나는 국악음악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너 이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손을 흔들면서 얼쑤 잘한다 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너 이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